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인 인물이며 빅맘에 이은 차기 빅맘 해적단의 선장으로 추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서열상으로는 카타쿠리의 형이자 빅맘의 첫 번째 아들 페로스페로가 빅맘 해적단의 2인자이나 무려 카리스마, 리더십 등을 모두 고려하면 페로스페로보다는 카타쿠리가 선장이 되는 편이 빅맘 해적단의 미래에도 더 이로워 보입니다. 또한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 대부분이 차기 선장으로 카타쿠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전쟁에서 빅맘이 키드와 로우듀오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키드와 로우듀오에게 패배한 이후 마그마로 떨어져 버렸고 꽤 오랜 기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푸딩이 마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빅맘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우키즈가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토트랜드가 사실상 쪽대밭이 되어버렸기에 빅맘 해적단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라는 말이 있기에 카타쿠리가 빅맘 해적단이 위기에 빠진 이 순간 빅맘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새로운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토트랜드 편 이후에도 필름레드, 표지연재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에 재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폐양색 필기를 보유한 인물이기도 하기에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 3장성 중 한 명이며 3장성 중에서도 특출난 강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카타쿠리는 상황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백수 해적단의 킹,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 검은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시류, 밀짚모자일당의 전투원 조로,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과 비슷한 수준의 강자로 평가받으며 이들은 흔히 2최간으로 불리며 사왕 해적단에서 선장을 제외한 최고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타쿠리는 2최간들을 제외한 모든 사왕 최고 간부들에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나마 비스타 정도를 제외하면 2최간을 제외한 사왕 최고 간부들은 카타쿠리보다 아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카타쿠리는 2체간 중에서는 하위권으로 평가받는데요.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킹을 잡아내는 업적을 세웠으며 마르코는 정상결전 와노쿠니 전쟁에서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임펠다운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했으며 벤베크맨은 간부들의 평균이 높은 빨간머리 해적단 소속 사왕 최고 간부입니다. 반면에 카타쿠리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대단했으나 카타쿠리를 꺾은 이후 루피가 카이도우에게 원컵나는 장면이 연출되었기에 현재 2체간 중에서는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앞서 서술한 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2체간 중에서는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텐셜만 놓고 보면 카타쿠리가 미래에는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카타쿠리는 폐양색 폐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루피와의 폐양색 충돌을 선보였기에 아직 폐양색을 휘감을 수는 없으나 어느정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카타쿠리가 폐위감을 터득하게 된다면 루피처럼 전투력이 수직 상승할 것이며 2체간들 중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빅맘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카타쿠리가 빅맘 해적단의 차기 선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카타쿠리가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된다면 당연히 이전보다는 전투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보통 원피스에서는 위치, 작중 설정과 전투력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에 빅맘 해적단의 2인자 카타쿠리보다는 빅맘 해적단의 새로운 선장 카타쿠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버기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나 카타쿠리와 버기는 캐릭터성이 완전 반대이기에 카타쿠리가 버기화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카타쿠리는 2체간들 중 유망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폐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폐왕색 폐기마저 소유한 인물입니다. 카타쿠리는 무장색 폐기를 높은 경지로 단련하여 자신의 공격에 무장색 폐기를 담을 수 있으며 고무인간 루피에게도 치명타를 넣을 만큼 무장색 폐기의 위력이 강력한 인물입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폐양색 폐기를 활용하여 전투에 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가 가장 특화된 폐기는 견문색 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일리는 루피를 수련시켜주며 신세계에는 견문색 폐기를 너무나도 수련하여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자도 있다고 말하였고 현재까지 미래를 볼 정도로 견문색 폐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은 사왕 카이도우와 루피를 제외하면 카타쿠리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카타코리의 견문색 피기는 어지간한 사왕보다 높은 숙련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카타코리는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본 뒤 어지간한 공격은 모조리 회피해버리는 엄청난 회피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견문색 피기의 숙련도가 카타코리급이거나 스피드가 매우 빠른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카타코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코리는 초인기 악마의 열매 쫀득쫀득 열매를 먹은 악마의 능력자입니다. 쫀득쫀득 열매는 흔히 떡떡 열매라고 불리며, 쫀득쫀득 열매를 먹게 되면 능력자는 육체가 마치 떡처럼 변하게 됩니다. 또한 카타코리는 악마의 열매 각성을 이뤄낸 인물이기에 주변 사물을 떡처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코리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악마의 열매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며, 전투에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타코리는 쫀득쫀득 열매의 능력을 120% 이끌어냈으며, 본인도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로도 잘 싸우는구나 라고 말할 만큼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을 잘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카타코리는 악마의 열매 능력과 견문색 폐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공격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몸을 떡으로 바꿔서 마치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과 무장색 폐기 능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파괴력인 진인 떡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떡에 불을 붙여서 구운 떡이라든지 떡의 모양을 날카롭게 만들거나 거대하게 만들어 또한 떡으로 방어막을 형성하기도 하며 방어에서도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카타코리를 보면 역시 열매는 사람 차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카타코리의 현상금은 10억 5,700만 베리입니다. 그리고 현상금이 공개된 인물들 중 가장 먼저 공개된 10억 베리가 넘는 인물이기에 등장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수히 많은 캐릭터들의 현상금이 공개되었고, 카타코리의 현상금이 저평가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는데요. 카타코리는 상황 최고 간부들 중 2체간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실제로도 2체간들을 제외하면 카타코리보다 강한 상황 최고 간부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카타코리보다 명확하게 약한 잭, 로빈 등이 카타코리와 비슷한 수준의 현상금을 부여받았으며, 카타코리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은 퀸이 카타코리보다 훨씬 높은 현상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투력과 현상금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으며 소속 집단과 위험성 등에 따라 현상금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래도 카타코리급의 인물의 현상금이 11억도 안 되는 것은 카타코리의 현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빅맘이 사망하게 되며 공식적으로 카타코리가 빅맘 해적단의 차기 선장이 된다면 카타코리는 순식간에 현상금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단번에 15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카타코리는 선상에서 태어난 인물로 밝혀졌으며, 정황상 빅맘이 록세적단에 소속되었던 당시에 카타코리를 출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카타코리는 페로스페로, 다이우쿠, 오븐과 지낼 때는 입을 가리지 않고 지냈으며, 어린 시절부터 도넛을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코리는 빅맘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타코리에게 당한 불량배들이 카타코리의 동생 브릴레에게 보복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카타코리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코리는 10살도 채 안 되는 나이로 보였으나 홀로 수십 명의 불량배를 모조리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카타코리는 어린아이에 폐황색 피기를 발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시 빅맘의 자식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카타코리는 이때 심경의 변화를 느끼게 되며 다시는 자신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만 보여주어 다시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코리는 이 사건 이후 성격이 바뀌었으며 늘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카타코리는 토트랜드에 침공하여 종횡무진 활약하는 루피를 보고 훗날 루피가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식타마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빅맘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코리는 직접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였고, 결국 카타코리와 루피는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대면에서는 카타코리가 빅맘을 제외한 빅맘 해적단의 최고 전력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루피와의 첫 대결에서 단순히 마치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루피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팔을 거대하게 만들자 자신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더 거대한 팔을 만들어 루피와의 마치기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미래를 볼 정도의 검은색 폐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모든 공격을 쉽게 파괴하며 루피의 대사마저 미리 읊어버리며 루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특유의 끈기를 보여주며 카타쿠리에게 덤벼들었고 카타쿠리는 난 너를 얕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기어포를 사용하려 하는 루피를 제압하였고 루피를 떡에 파묻어버린 이후 도넛을 먹으러 떠나갑니다. 그러나 루피는 떡을 모조리 먹어치워버린 이후 떡 감옥에서 빠져나왔고 루피는 도넛 타임을 즐기고 있던 카타쿠리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무장색 폐기에서 우위를 보이며 루피를 몰아붙였으나 카타쿠리는 도넛 타임을 즐기지 못했기에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폐기 사용에서 실수를 보이며 루피에게 타격을 허용합니다. 루피는 카타쿠리에게 타격을 입힌 이후 카타쿠리가 무적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하였고 카타쿠리 역시 루피의 추리가 맞다고 인정해주며 자신이 루피에게 무조건 승리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타쿠리는 혈투를 벌였고 엄청난 수준의 충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브릴레가 날뛰는 빅맘을 피해 도망치다가 우연히 카타쿠리와 루피가 격돌하는 장소에 오게 되었고 브릴레의 등장은 커다란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결국 냉정함을 잃으며 다시 한번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도주할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도망치지 않았고 카타쿠리는 루피에게 도주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째서 다시 돌아온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널 이겨보고 싶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타쿠리는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루피와 카타쿠리는 다시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루피를 남자로서 인정하며 진정한 사나이들의 승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플람베가 난입하여 루피를 잠시 묶어놓았고 카타쿠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루피의 옆구리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머지않아 루피가 자신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플람베의 난입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분노한 카타쿠리는 자신의 옆구리를 자해함과 동시에 자신의 치부와 다름없는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쓰러진 루피를 보고 비웃는 플람베를 보며 뭐가 그렇게 웃기지? 내가 이런 승리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나? 사나이의 승부에 비겁한 술수를 사용하지 마라. 저 남자를 비웃을 거라면 내 모습도 함께 비웃어라 라고 말하며 낭만 있는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타쿠리가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플람베는 카타쿠리의 외모를 보고 매우 실망하며 카타쿠리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잠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잠시 후 감정을 다잡으며 루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본의 아니게 비겁한 술수를 사용하게 된 것을 사과하였고 루피는 대적의 싸움에는 비겁함이란 없어 라고 말하며 카타쿠리의 사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장외가 너무 시끄러운데 라고 말하였고 루피와 카타쿠리는 동시에 폐양색 폐기를 발산하였고 루피와 카타쿠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기절합니다. 그리고 방해꾼이 사라지자 카타쿠리는 더 이상 채통을 지킬 필요가 없었기에 윗옷을 벗어던지며 루피에게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고 루피도 정말이냐 기쁘다 고맙다 하지만 이긴다 라고 말하며 카타쿠리와 루피의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루피는 카타쿠리와의 대결에서 견문색 폐기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제는 카타쿠리를 타격할 정도의 수준의 견문색 폐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카타쿠리를 잡기엔 역부족이었고 카타쿠리는 폐기와 타격 기술 모두에서 루피보다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며 루피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위기 상황에서 강해지는 인물이기에 카타쿠리의 빠른 속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어포스를 변형시켜 기어포 스네이크맨이라는 새로운 모드를 각성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타쿠리에게 고무고무 파이썬 제트 컬버린을 사용하였고 카타쿠리는 참절떡을 사용하여 간신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힘 대결에서 루피가 우위를 점하였고 결국 카타쿠리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루피가 고무고무 블랙맘바를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이를 간신히 피해낸 이후 루피에게 접근하였고 루피의 고무고무 킹코브라와 카타쿠리의 참절떡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와 루피는 동시에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카타쿠리가 루피보다 먼저 정신을 차렸고 카타쿠리는 루피에게 언젠가 빅맘을 쓰러뜨리러 올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루피는 자신은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말하였고 카타쿠리는 웃으며 멀리도 미래를 내다보는구나 라고 말한 뒤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타쿠리에게 예우를 갖추며 카타쿠리의 치부인 입을 자신의 옷으로 감춰주며 최종적으로 루피가 카타쿠리를 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